네, 안녕하세요. 앱톡입니다. 귀여운 마시마로 캐릭터가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. 게임을 실행시키면요, 굉장히 즐거운 음악으로 시작이 되는데요, 스토리 모드로 진행을 해주세요. 그렇게 되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골라서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엽기토끼로 굴렸던 만큼 게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하기도 합니다. 각 캐릭터가 가진 물건을 상대에게 먼저 3번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,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, 화살표와 숫자가 써있죠. 이건 바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인데요, 이걸 잘 보고 물건을 던질 방향을 화살표로 조절하신 다음에요,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동그란 버튼으로 힘 조절을 하셔서 던지면 됩니다. 각 캐릭터별로 던지는 물건이 다른데요, 토끼, 우리의 토끼 마시마로는요, 모두 다 아시죠? 화장실에 뚫어뻥을 던지고요, 개 누누는 뼈다귀를 던지고, 양매로는 선인장을 던집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 레벨업 될 때마다 만난 상대들이 던지는 물건들이 다르니까요, 이런 아이템들을 구경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예, 이 물건들을 던지고 상대를 맞추는 일에 성공할 때 캐릭터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참 깜찍하고도 참 잔혹한데요, 각 단계별로 대전 상대와 배경이 달라집니다. 단순하고 조작 방법도 쉬워서 누구나 쉽게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, 하지만 이 게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. 레벨을 거듭할수록 각도 조절이 힘들게 나무나 절벽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, 허탕치기 일쑤일 겁니다.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골라서 귀여운 게임을 한번 즐겨보세요. 자세한 정보는 디스토어에서 마시마로의 던져던져 포트리스로 검색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앱톡의 얌생이었습니다.